지금부터 2021-2022 코보 남자 신인 선수 드래프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추첨하겠습니다. 1순위 지명권 어느 팀이 가져갈까요? 사무총장님 버튼을 눌러주세요. 검정색입니다. 한국전력이 1순위 지명권을 갖게 됐습니다. 현대캐피탈 테이블에서 박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순위 지명권 어느 팀이 가져갈까요? 사무총장님 눌러주세요. 분홍색 공이 현대캐피탈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캐피탈이 1라운드 1, 2순위 지명권을 모두 갖게 되는군요. 연두색 공입니다. 삼성화재의 볼이 나왔습니다. 우리카드가 4순위 지명권을 얻게 됐습니다. OK금융그룹 5순위 지명권을 얻게 됐습니다. KB손해보험이 6순위 지명권,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이 7순위 지명권을 자동적으로 얻게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수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의 홍동선 선수를 지명하겠습니다. 뽑아주신 현대캐피탈 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고, 그리고 꼭 저를 키워주신 감독님과 코치님, 가족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익대학교의 정태준 선수를 지명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선수가 되겠습니다. 홍익 유니버시티 정한영. 저를 지명해주신 대한항공 감독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팀에 합류해서 좋은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대학교 센터 이상윤 선수를 선발하겠습니다. 빨리 적응해서 코트에서 뛰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박승수 선수를 지명하겠습니다. 상당히 부팀이 된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 신승훈 선수를 지명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팀에 적응해서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익 유니버시티 리준. 저를 지금까지 뒷바라지 해주신 동팀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준 선수입니다. 경희대학교 이수민 선수를 지명하겠습니다. 성균관대 강호석 선수를 지명하겠습니다. 다음은 OK금융그룹이 수련 선수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석진욱 감독님 감사합니다. 중부대학교의 문채규 선수 지명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부대학교 문채규입니다. 저를 뽑아주신 우리카드 감독님, 관계자 여러분, 오케이 관계자 여러분들, 앞으로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바꿔줘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문채규 선수 축하드리겠습니다. 기회는 누구랑 다 똑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잘 잡아서 훌륭한 배구 선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은 합을 맞춰서 앞으로 진짜 좋은 선수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꼭 와서 배구 선수로서 꼭 성공하기를 빕니다. 프로답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단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 want to wish healthy and successful season and make up your goal and make a clear goal for yourself and make it happen. 또 새로운 신인으로서 팀의 활기와 또 즐거움을 주길 바랍니다. 팀 분위기가 좋으니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빨리 분발해 주길 바랍니다. 경쟁 속에서 잘 할 수 있게끔 감독으로서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파이팅!